열었잖아요. 언제부터 나와 있었어요? 공부가 잘 안 돼? 따라가기가 힘들어? 우리 엄마 귀신이네. 안달복달 할 거 뭐 있어. 엄마가 서울대 가라는 것도 아닌데. 에이, 서울 상대만 가도 성공인데? 진짜 서울대 오퍼를 하고 있었던 거야?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. 서울 상대. 우리 우영이가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게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대학이다. 엄마 그렇게 생각할 거야. 엄마, 공부 잘하는 걸로는 형이 효도 다 해서 나한테 바라는 거 없는 거죠? 어떡하니? 우리 무영이한테 엄마는 공부 빼고 바라는 거 너무 많은데? 뭘 그렇게 바라시는데요? 이쁜 아들 노릇은 네가 다 해주잖아. 엄마 죽을 때까지 그래줬으면 하고 바라는 거지. 에이, 엄마. 그건 문제도 아니네요, 뭐. 춥다. 어서 들어가자. 엄마. 아버지 호적에 날 올릴 때 왜 김무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? 그땐 너 데리러 올 거라는 그 말 믿었어. 학교는 들어가야 하는데 호적은 없고. 하긴 정무영이든 김무영이든 중요한 건 아닌데. 그래 무영아, 그거 조금 더 중요하지 않아?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내가 엄마 진짜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. 내가 엄마라고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뿐인데. 참 웃겨요.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그래. 난 눈도 깜짝 안 해. 그지 엄마? 별이 안 보이네. 눈이 오려나? 내일은 해가 뜰 거랬어. 날씨 좋을 거야. 다행이다. 내일 일 나가야 하는데. 평일날 이삿짐 센터에서 서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 대장한테 제가 뽑혔어요. 별도로 일 잘한대요. 왜 하필 무영씨야? 무슨 뜻이야? 무영씨하고 은하 때문에 자기 입장이 난처해졌잖아. 무영이 때문에 내 입장이 난처해질 건 없어. 솔직히 말해봐. 자기 정말 무영씨 친동생으로 생각해? 아까 무영 씨 보던 자기 표정을 자기가 봤어야 하는 건데. 내 표정이 정말 무언가 들키지 말아야 될 걸 들킨 사람 같았어? 비슷했어. 자기 머리로는 동생인데 가슴으로는 아닌 거지. 그런 건 아니야. 한 번도 동생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.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자꾸만 냉정해질 때가 많아. 절대로 내 진심은 그런 게 아닌데. 상현 씨 복잡한 성격은 복잡한 가족 때문일 거야. 어쨌든 무영 씨랑 은하가 별일 없었으면 좋겠어. 어찌됐든 사돈이잖아. 사돈이면 곤란하고 아니면 괜찮단 뜻이야? 은하는 괜히 그래 보는 걸 수도 있어. 그러니까 무영 씨가 상대 안 해주면 돼. 그럼 금방 마음이 바뀔 거야. 자기가 무영 씨한테 잘 알아듣게 얘기 좀 잘해. 근데 왜 무영 씨라고 불러? 분명히 내 동생이라고 했잖아. 글쎄, 난 머리론 자기가 동생이라고 우기니까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못 받아들이겠어. 도련님이라고 불러야겠지? 연습 좀 해야겠다. 무영아, 네 마음 내가 왜 모르겠니? 네가 우리한테 온전히 뿌리 내리고 싶어도 친부모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번번이 널 헤집고 흔들어 놓겠지. 그것만은 나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속상하다. 우리 무영이, 내 아들 무영이 상처받지 않게 지켜줄 수가 없어서 가슴이 아파.
산토끼 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깡충깡충 뛰면서 어디로 가느냐 가든지 말든지 산 고개 고개를 나 혼자 넘어서 토실토실 할 밤을 주워서 올 테야 어든지 말든지 아직 늦잠이 달콤한 나이야. 아빠는 아침잠이 점점 줄어드는 나이고. 5분이라도 더 자. 아침은 아빠가 책임질 테니까. 아빠 딸 교육을 그렇게 시키면 어떡해요? 먹자. 응? 잘 먹겠습니다. 너 아빠 방에 사진 어디다 치웠냐? 어제 실수로 깨뜨렸어요. 빨래 갖다 놓다가요. 다치지 않았어? 네. 야, 아빠, 그 사진 저 주세요. 새로 액자에서 제가 가질래요. 너 엄마 사진 없어? 그 사진이 마음에 들어요. 놀이공원 갔을 때 찍은 거잖아요. 그날 행복했어요. 그래, 갖고 싶으면 가져. 고마워요, 아빠. 그 사진이 아니, 엄마에 대한 기억이 아빠 방해하는 거 아니다. 어서 먹어. 인대가 약간 늘어나셨네요. 한 2, 3일 정도 치료받으시면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. 간호사 침? 엄마, 나 침 무서워. 싫어. 조금 따끔할 뿐이야. 치료 안 하시고 그냥 놔두시면 오랫동안 고생하십니다. 살살해 주세요. 집에서 쉬어. 싫어. 하고 갈래. 집에서 공부하면 되잖아. 싫다니까. 진도 못 따라가면 힘들어져. 그러세요? 언제부터 그렇게 학구파가 되셨어요? 대학 꼭 들어가야 한다고 할 땐 언제고? 열심히 하겠다는데 왜 말려? 발 다 나올 때까지 안 돼. 갈 거야. 갈 거라고. 너 학원에 꼴 말려놨어? 무영이 아저씨 보고 싶어서 갈 거란 말이야. 안 돼. 타. 은하야! 알았어, 알았어. 엄마가 데려다 줄게. 단과반은 안 갈래. 집에서 쉬다가 이따 저녁 때 데려다 줘. 그럴 거지? 알았다고. 부신 거 좀 달아주세요. 이제는 좀 누워주셨어요. 네. 네. 그렇게 밥값이 하고 싶으면 저처럼 남의 애나 봐주시는